안녕하세요. 스크래치 100일 나온 25강 인형 뽑기 게임입니다. 한동안 우리 거리에서 인형 뽑기 게임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죠. 그 재미있는 인형 뽑기 게임을 스크래치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인형이 이제 여기가 기계 아닌 거죠. 이렇게 퍼져서 있습니다. 그러면 집게를 움직여서 어느 인형을 한번 뽑아볼까요? 저는 여기에 이 주황색 인형을 뽑아보겠습니다. 조준을 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탁 내려가서 인형을 잡아서 쭉 가지고 와서 탁! 이렇게 하면 인형을 뽑은 거예요. 한 번 더 이번에는 펭귄 인형을 뽑아보겠습니다. 탁! 슉! 쭉 가지고 와서 차!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인형을 뽑을 수 있는 게임이랍니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만들기 시작! 먼저 배경에 선을 하나 그어주겠습니다. 선을 굵기를 약간만 굵게 해서 높이를 너무 높이는 말고 요정도? 요정도로 선을 그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고양이를 포함한 여러가지 인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꺼내주세요. 저는 동물과 판타지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 7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다 꺼내고 난 다음에 이 인형들의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줄게요. 지금 인형들의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고양이를 기준으로 요 정도 크기로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집게를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기 스프라이트를 눌러서 일단 선을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모양이 두 가지 모양이 나와야 하는데요. 첫 번째 거는 집게가 닫히지 않은 모습. 이렇게 이런 비슷한 모양을 그려주면 되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두 번째 거에는 약간 지운 다음에 집게가 인형을 집은 모습을 그려줄게요.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요런 집게가 닫힌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집게가 닫힌 이 그림에는 빨간색 점을 하나 그려줍니다. 아주 작은 점이면 돼요. 이쯤에 탁 하나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중심을 이 점과 위치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준비는 완료입니다. 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집게부터 코드를 넣어볼 텐데 코드는 의외로 간단해요. 코드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집게의 이름을 스프라이트 2에서 집게라고 변경을 하고 시작을 해줄게요. 처음에 클릭되었을 때 집게는 첫 번째 모양을 하고요. 이쯤에서 위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모양을 1번 모양으로 바꾸고 여기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130 정도로 위치를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오른쪽 왼쪽으로만 조종이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무한반복하기 마냥 머머라면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블럭을 평소에는 4개를 넣죠.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 왼쪽만 넣어줄게요.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왼쪽 키를 눌렀을 때, 오른쪽은 X좌표를 한 5만큼 바꾸기, 왼쪽은 마이너스 5만큼 바꾸기.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양쪽으로만 집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게가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오고 나서 스페이스 키를 탁 누르면 아래로 내려와서 인형을 집어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만들어 줄게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 처음에는 내려와야 해요. 그래서 1초 동안 어디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X좌표는 본인의 현재 X좌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Y좌표는 쭉 내려와서 이 정도? 이 인형이 있는 요 정도 위치까지 내려올 건데 한 마이너스 150에서 140 정도로 내려올게요. 마이너스 140 정도까지. 그러면 요렇게 갔다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모양을 집게를 딱 찍는 모양으로 바꿔요. 모양 2로 바꾸고 잠깐 1초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1초 동안 머머로 움직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X좌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Y좌표가 130, 원래 있던 Y좌표까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고 나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은 처음에 있던 좌표까지 가면 되는데요. 1초 기다리기, 마지막 1초 동안 어디 어디로 움직이기 위해서 처음에 있던 좌표가 마이너스 200,130이네요. 마이너스 200 그리고 130 이렇게 만들어주면 완성이에요. 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도착하고 나면 모양을 이렇게 찝었던 모양에서 다시 집게를 놓는 모양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마지막에는 아이쿠 1번으로 바꿔줍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움직여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내려가서 찍고 올라와서 다시 원래 자리로 오고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찍기 코드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인형들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인형들의 코드는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완성한 다음에 복사를 해주면 된답니다. 우리는 고양이의 코드를 집어넣고 그대로 복사를 해줄게요. 먼저 클릭되었을 때 인형은 요정도 위치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Y좌표는 요정도 위치에 있고 X는 서로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랜덤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가 X좌표는 적당한 난수를 넣어줍니다. 한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20 정도에서 여기까지 220으로 넣어줄게요. Y좌표는 마이너스 14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이는 요 정도에서 고정이 되고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인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잠깐 1초 기다리기를 넣어주고 무한 반복하기. 이 친구들이 찍기에 딱 잡으면 쭉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자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럭을 가지고 와서 집게에 우리 빨간색 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의 닿으면 빨간색의 닿으면 집게 위치로 따라서 이동합니다. 집게 위치로 이동하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니라면 아니라면 여기서 집게가 모양을 탁 바꿔서 이 빨간색 점이 없는 모양으로 바꾸고 나면은 인형들이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1초 동안 어디 어디로 움직이기 위해서 X좌표는 그대로 Y는 밑으로 쭉 떨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40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코드를 복사해서 넣고 모두에게 넣어줍니다. 복사 넣기. 복사해서 넣을 때는 이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다 코드가 잘 들어갔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 코드는 완성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예제랍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집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탁 스페이스키를 누르면 오! 두 개가 걸렸어요. 이렇게 잘 집으면 한 번에 두 개씩 잡아 올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서 탁! 오! 제가 가운데에 두 개를 노렸는데 하나밖에 안 오네요. 여기에서 내리면 두 개가 찝혔어요. 오케이. 강아지도 찝고 마지막으로 고양이까지 다 뽑으면 인형 뽑기 게임 완성! 으아! 오! 중간에 이렇게 놓칠 수도 있어요. 집게가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갖고 가다가 약간 타이밍이 살짝 놓치면은 저렇게 실제 인형 뽑기처럼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 집게의 이 빨간색 점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인형을 꼭 뽑기도 힘들고 중간에 놓치기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인형 뽑기 게임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에 빨간색 점을 아주 작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